선택할게요. 자, 16번 독해 질문 가볼게요. 16번. 1번 한 사람? 1번. 2번? 3번. 3번, 4번. 3번, 일단 3번, 2명. 4번, 5번. 네, 그래서 3번이랑 5번이랑 답이 좀 갈렸는데요. 유림이 3번 해서 한번 해볼까? 다시 하면 안 들려. 자들의 들. 뭘 떠올려야 되죠? 3번을 읽고 나서. 해석 잘했고요. 보행자가 맞고, 보행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자동차 제조자들의 노력들. 일단 글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플러스일 것 같지 않아? 글 분위기 플러스. 왜? 보호하고 싶은 노력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열거해야죠. 어떤 식의 보호 조치들의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가에 대한 열거를 가지고 글을 설명해주면 될 것 같아. 맞죠? 이북이 맞아? 그렇게 느꼈어, 3번에서? 해석을? 지문은 이북이 어떻게 흘러간 것 같은데? 그럼 이 글은? 그렇게 막 보호하려는 조치들에 대한 좋은 설명들 막 나왔어? 글이? 본문에서. 자, 봐봐. 3번은 어쨌든 플러스야, 방향성이. 맞죠? 근데 5번은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들은 보행자에 위험하다. 이건 글이 마이너스로 흘러갈 거야. 보행자들을 보호하려고 지금 자동차 제조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좋은 노력들이겠지, 좋은 노력들. 근데 이거는, 아니, 위험해, 이거. 그 설명밖에 없겠지,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너무 딱 갈리고 있고요. 4번은 갑자기, 이건 알겠는데, 누구 얘기야? 친환경입니까? 에 대한 이야기죠. 그지? 또, 2번은 watch out, 이거 뭐야, watch out. 조심해라, 이거야. 잘 봐라, 이거거든요? 조심해라. 자동차들 조심해라. 너가 길을 건널 때, 이런 거네. 길 건널 때 조심해. 이거고요. 3번은, 원 메이크야. 무엇이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를 특별하게 만드냐. 그 원인이 뭐냐. 원 메이크. 원인 찾는 거야. 그쵸? 스페셜. 플러스 마이너스. 자, 보기향을 보니까 이제 좀 느낌이 와야 돼. 풀만하는 방향성도 있지만, 다른 것도 나와야 돼. 뭐도 나와야 하면 좋을까? 보면서 뭔가 분석이 되는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차에 가는 거. 잡아. 차에 가는 거. 전기차, 자동차, 자동차 제조자, 전기차, 전기차. 안 들어? 다시. 전기차, 자동차, 자동차 제조자, 전기차, 전기차. 어떤 거? 전기차가 반복되고 있잖아.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잖아. 이 글은 일반 경유차, 휘발유차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맞지? 이 글은 약간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이야기를 국한짓고 있어서 설명하는 것 같잖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공통이니까. 근데 3번은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야? 자동차 제조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어떤 자동차 제조자인지도 모르죠. 또 2번도 길 건널 때 전기차 조심하라는 얘기인 거야? 자동차 다 싸잡아서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듯 너희들이 보기향을 읽을 때 이런 식의 분석력이 있어야 돼. 아, 이건 전기차 이야기야. 전기차가 없는 거 고르면 안 돼요. 근데 3번을 고른 거야. 방향성조차 플러스로 고른 거고. 느낌 맞지? 자, 하고 첫 문장을 보자 이거지. 첫 문장 무슨 차? 전기차. 첫 문장 전기차. 아, 딴 차 집어넣으면 안 돼, 지금. 알겠죠? 카 메이커 아니야. 제조자들 이야기 아니야. 차 얘기야. 전기차가요? 졸라 조용해. 전기차 조용하잖아. 진짜 지나가면 몰라. 이게 전기차인지 아닌지. 알겠죠? 딱 봤더니 차 좋은 거야, 또. 그죠? 전기차가 좋은 거야. 조용해요.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차는 그 소음을 좋아한다고. 전기차 조용하다. 여기 핵심이죠,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분위기 플러스야. 보행 근데 그러나가 없지만 그러나 보행자들은 좀 마음이 좀 섞여져 있지. 꼭 그걸 사랑하진 않아. 그죠? 그러나 더 심각하게 더 블라인드 누구야? 이 맹인들에게는 야 극도로 매우 걱정하죠. 전기차 마이너스로 그리 흘러가는 거야. 이유는 이 고요함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 뽑고 내려오시고요. 어쨌든 맹인들은 길을 건넌단 말이야. 의존하면서 자동차의 소리에 의존한단 말이야. 소리. 지금 전기차의 고요한 소리가 지금 문제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마이너스 분위기야. 좋지 이야기 있어? 좋지? 조용하니까 이게 보호자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좋지 이야기가 없고 열거해야 되는데 없어? 다음 문장. 어떻게 그것이 그들이 어떻게 아는지이다. 언제 길을 건너는 게 안전한지. 이 맹인들은 이 소리가 있어야 언제 길을 건너는 게 안전한지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사실이다. 맹인들에게 사실인 것은 뭐냐면 또한 누구한테도 사실이래?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도 사실이라 이거야. 일반적으로 길을 걷고 있는 스텝 온. 그냥 똑같이 길을 걷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도 사실일 수 있다 이거야.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distracted. 주위가 산만하게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 소리를 잘 인식을 못할 테니까 그들에게도 뭐라는 거야? 그들에게도 문제고 맹인들에게도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맞죠? 만약에 자동차가 어떠한 소음도 만들지 않으면 그럼 죽일 거야. 마이너스 분위기. 조치 이야기가 없어 지금. 보호 조치가 없다고요. 미국 여기에서 얘네들이 디터마인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이 결심했다 대처 리얼을 좀 이상한데? 결정? 똑같잖아. 밑에 뭐라고 나와? Determine. 알아내다, 밝히다 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가져와 주세요. 교통부 있겠죠? 교통부. 그쵸? 국토교통부. 미국의 국토교통부가 알아낸 거는 뭘 알아냈냐면, 보행자들은 역시 뭐 할 것 같냐면, be likely to. 뭐 할 것 같냐면, be hit. 뭐 할 것 같다고? 칠일 것 같단 말이야. 뭐에? 그냥 자동차가 아니야. 전기자동차에. 뭐보다? 안 그런 것보다. 내연기관이라는 뜻인데, 내연기관을 갖고 있는 자동차보다도 전기차에 칠일 것 같단 말이야. 전기차 마이너스에서 끝. 됐어요? 또 다시 맨 마지막 문장. 가장 큰 위험은? 안 봐. 안 보고 싶어. 마이너스. 알겠죠? 가장 큰 위험인지 뭔지 설명하는 걸 거 아니야. 라는 거지. 그렇다면 정답은 어렵지 않게 5번 가야 되고요. 친환경 이야기 아니고, 자동차 제조자들의 보호조치 이야기 아니고, 자동차 조심이 아니고, 전기차가 특별하냐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렵지 않은 글이었다, 사실. 살짝 어딘가에 실수했던 거야. 그죠? 그런 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 질문, 17번.
골라볼까요? 선택. 승현이 선택. 선택. 체크. 말하는 동시에 딱 결정해야 됩니다. 5번, 4번, 3번, 3번 한 명, 2번, 1번. 네, 그 정도. 상규 3번 해석 한번 해볼게요. 3번이 있었으니까 3번 해석. 메러리 자동사야. 메러리 자동사면 뜻이 뭐예요? 중요하다. 카운트죠? 중요하다. 왜 환경 공감이 중요한가? 인간의 공감을. 그렇죠. 이거 전치사 2기 때문에 위해란 뜻은 없고 그냥 뭐뭐에 뜻밖에 없어요. 그거 안 된 거 잘 잡아주시면 되고. 잘했죠? 왜 환경 건강이 인간 건강에 중요한가? 자, 요거 나오면 여기서 뭐 뽑아야 돼? 뽑는 거. Why? Why? How? When? 제목 보기랑의 의문사는 물은 거고, 그럼 본문은 답변인 것이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거 3번이 정답이려면 why를 설명해야 돼. 이유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환경의 건강, 환경이 건강해야 결국 인간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이유 설명. 맞지? 상규가 글을 읽기에는 소재는 뭐였어? 소재, 이 글의 소재. 뭐에 관련된 이야기였어? 일단 맨 처음에 환경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냐고 물어봐. 그렇지.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냐고 물어봐서. 너가 만약 3번 하고 싶으면 너 환경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봐야지. 맞잖아? 3번이니까 맞죠? 근데 첫 번째 물어본 건 그렇게 안 물어봤단 말이야. 그렇지? 또 단순한 환경이야? 물어본 큰 포인트의 소재가 뭐를 물어본 거야? 리소스. 환경에서도 천연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소재가. 그래서 1번은 천연 자원에 대하여 우리가 걱정하는 때. 언제 걱정하냐? 알겠죠? 걱정할 때이다. 이런 거고요. 2번은 어떻게 농업 정책이라는 것이 오염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촉진시켰는가? 분위기 마이너스. 농업 정책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오염에 대한 마이너스 글이 흘러가야죠. 그런 식의 방법과 과정 설명. 의문사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라고요. 공통 소재 안 보이지? 알겠죠? 이것도 별로 안 보이죠? 4번. 경제적인 영향. 천연 자원 개발에. 형기. 네. 뭐 생각해야 돼? 천연자원 겹쳤죠? 공통소재.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아직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죠? 여파를 미쳤다 이거 이야기만 있으니까. 그리고 여력 2이니까 1거. 그리고 지난번에 이 친구가 이런 단어가 들어간 거를 정답을 오답으로 골랐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단계가 아니야. 이게 디벨로먼트가 단계일지 개발일지는 이제 문맥의 흐름인데 지금은 천연자원 개발로 가야죠. 천연자원 단계로 가면 해석이 좀 이상할 것 같아. 이거. 경제적인 여파. 뭐 해야 된다고? 경제적. 경제적인 게 나와야죠. 경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숫자, 비율적으로. 돈,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여파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치적인 게 나올 거라고. 여러분 경제적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서 가라앉는 말이야. 자, 공통 소재. 근데 5번은 뭐야? 또 천연자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건 부패 문제. 어디에서? 천연자원 개발이 아니라 천연자원?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공무원 개새끼들 이거. 미안해, 개새끼를 많이 해가지고. 공무원 개새끼들 이거 지금 부패 있다, 부패 이거. 뒤에 돈 받아 처먹었다, 지금 이거. 라는 식의 내용이니까 뭔가 좀 생뚱맞는 느낌이 좀 있어. 이게 정답이라면 그건 너무 쉬운 거니까, 사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 전체적으로는 공통 소재가 천연 자원이겠구나. 단순한 환경까지 내용도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인 천연 자원의 이야기겠구나라는 생각을 든다 이거지. 그리고 하필 자 이 글에 세모 어디 있어 세모? 물음표. 그렇지. 이 물음표 되게 중요하다고요. 자 여기서 의문문 가지고 여러분이 물었잖아. 물으면 뭐 하라고 이걸 내가 이제 앞으로 이 표현할게. question. 그 질문 나오면 뭐 하는 생각한다고? 네, 답변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사실 안 했을 수도 있네. 자 보세요. 그 노란색 책 독해 스킬을 거기에다가 넣는 거야. 의문문, 의문문, 전개 논리 이렇게 의문문 전개 논리 해서 한번 가져가 봐봐. 의문문이 등장하는 건 너무나 좋은 글이야.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왜? 의문문이 초반에 있는 경우 이거는 화두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후 내용은 답변을 중심으로 글을 읽는다. 나머지 것들은 다 잡다한 부연 설명이다. 그리고 상규가 살짝 놓쳤던 게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었던 거야. How often? 어떻게 생각해? How often? 얼마나? 야, 너 있잖아. 얼마나 자주 생각하니? 얼마나 자주 너가 숨쉬는 자 명사 뒤에 갑자기 주동이니까 수식. 너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그리고 농업 대기업들이 그들의 야채를 심는 땅에 대하여 너 얼마나 자주 생각하니?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공기, 토양, 물이라고 얘기했지만 단순한 environment 이야기가 아니라 천연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 설명한 거고요. 벌써 여기서 물어본 거는 시간적 개념인 거야. 얼마나 자주. 그죠? 답변은 뭐래요? 답변은 충분히 자주가 아니다. 아, 답변 나왔죠. 답변이 뭐라고? 자주 생각을 못해요. 뭐에 대해서? 천연 자원에 대해서. 이건 예시였고 싸져보면 이거잖아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 문장 봤더니 답변 나왔어. 부연 설명이죠. 다음 문장. 일반적인 태도. 천연 자원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는 보통 deliberate. 고의적으로. 뭐 한다? 무시해버린다. 필체 생각이 있잖아. 잘못이다 아니다? 잘못이 아니다? 잘못이다. 천연 자원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는 이게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문제다, 이거 지금. 에? 이야기. 맞죠? 뒤에서 이제 부연 설명인 거야, 이게 주제문. 자, 답변 나, 여기 주제문. 답변이기 때문에 TS. 이렇게 가면 되죠. 다음 문제 하나만 볼게. 왜냐면 흐름이 똑같아. 지금 천연 자원에 대해서 지금 공기, 물, 토양으로 예를 들어 설명한 거기 때문에 뒤 흐름이 지금 그 흐름이야. Only when, 문도 나오면, only when, 문도 나오면 뭐야? 도치합니다. Only when절이 문도 나오면, only when절 날라가. 오직 어떤 사람이 기다릴 때만이 줄 서서 몇 시간 동안 연료 채우려고 가스탱크에 여기까지. 그때만 가솔론이 걱정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야. 그 전에는 그게 걱정인지 않았는데 몇 시간 동안 줄 서서 막 기다리는 상황이 되면 그때만이 이제 가솔린이 중요하다는 이 천연 자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이거지. 가솔린. 그렇죠? 또 같은 의미죠. 또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때만이 냄새 맡을 수 있을 때만이 공기를 이거 날리고 목적어고 그죠? 그들이 숨쉬는 그리고 볼 수 있고 기침하고 언제? 그들이
숨 쉴 때 많이 여기까지 하고 동사 주어. 그때만이 공기가 눈에 보이는 자원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지. 그 전까지는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른다 이거야. 공기 이야기. 얘는 누구 이야기야? 물. 똑같죠? 알겠죠? 얘는 또 누구 이야기겠어, 그러면? 누구 이야기겠어? 여기서 또 토양 이야기를 하겠지. 같은 흐름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다 예를 설명하는 거야, 예. 예를 통해서, 야, 이럴 때만이 결국은 인식하지? 너무 늦었어. 자주 생각해야 돼, 천연자원, 이거.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답하면서 밑에서는 예시로 설명해주는 그래 흐름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어렵지 않게 가셔야 한다. 질문 있어요? 다음 질문 갈게요. 18번. 선택 해볼게요. 결정. 1번 한 사람 1번, 2번 2번 한 명, 3번 4번, 네, 5번 이북이 5번? 아니 몇 번? 3번 확실해? 아, 네. 3번. 그러니까 지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네. 4번, 네. 이렇게 2, 3, 4. 이렇게 있죠. 가볼게요. 2, 3, 4로 갈렸는데, 이 정도죠. 1번. 컴퓨터 바이러스의 솔루션을 찾는 거. 누구 이야기야?
바이러스. 그렇죠? 2번. 2번.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전산 도구를 만드는 거. 그죠? 컴퓨터의 도구를 만드는 거. 요건데, 뭐 떠올라야 돼요? 중요한 거 뭐? 새로운 기술. 요거 나와야지. 그러면서 컴퓨터, 전자도구. 컴퓨터는 알겠어. 근데 새로운 기술. 예전이랑 다르게. 알겠죠? 뭔가 새로운 기술을 써서. 그렇게 써서, 전자도구들을 만든다. 전자도구들. 뭔가 좀 더 설명해줘야 될 것 같지 않니? 예를 들어, 뭐, 이런 거는 새로운 기술 사용한 거야. 이렇게. 그죠? 3번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어. 3번. 2번 해석하면. 뭔 말이지? 자, 이 느낌이 좀 여기서 와야 돼요. 여기서 뭐가 와야 되냐면은 컴퓨터 누구 이야기야? 이거 엔지니어들에 대한 이야기야. 지금 이거 도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컴퓨터 전자 도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맞죠? 컴퓨터 과학과 공학 이제 이건 공학자들도 아니니까 얘는 꼭 사람만 언급한 것 같잖아 지금 얘만 사람만 언급한 거야 지금 요 느낌을 세게 받아야 돼 또 하나는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거 즉 컴퓨터 전산 공학자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투 어디로 운전자의 자리 운전석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지 운전석이 움직인다라는 거 운전석에 갔다 그들이 뭐 한다라는 거야 운전석에 갔어 어떻게 이끌어? 이거 어떤 위치인 것 같아? 운전석이라는 건. 상황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야.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야. 되게 중요합니다. 상황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를 가리켜서 드라이버 시트라 운전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지가 꺾고 싶으면 꺾어버리는 거야. 맞잖아. 알겠죠? 뒤에서 너 왼쪽으로 가. 나는 오른쪽이야. 꺾으면 그만이라고요. 그 사람이 결정력이 있는 거야. 결정력. 운전대를 잡았으니까. 알겠죠? 이거 전산공학자들? 야, 그들이 이제 좌지우지한다 이거야.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4번. 오늘날의 전사도구라는 것은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 그들 자신들만의 과학을 만들고 있다. 오, 봐봐. 2번과 4번은 요거 동일하죠. 근데 얘네들은 새로운 기술을 쓰고 있는 거고요. 얘네들은 새로운 건지 모르겠지만 자신들만의 과학이라는 거를 만들고 있다고. 맞죠? 요 느낌이 강한 거지, 요거. 5번 통합된 미래 전자과학과 공학에 있어서 이제 시간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죠? 이 포인트가 달라요. 요 포인트 이렇게 보는 거야. 본문 볼까? 어디를 중요시하게 봐야 되나? 세모는 어디 쳐 있어야 돼? 세모? 이미 여러분은 이 글을 읽을 때 now에 세모 쳤었어야 돼. 어? 뒤에 하필 또 now가 있는 뒤에 뭐야? to the contrary, good. 그와는 반대로, 여기서부터의 내용과 위의 내용이 반대라는 거냐, 아는 거 아니냐고, 여기까지, 이렇게요. 무슨 대조? 시점 대조. 뭔가 옛날이랑 지금이랑 뭔가 다르다는 느낌. 그래서 new를 찾은 거네. 근데 이제 신기술 이야기냐라는 거야. 알겠죠? 신기술 이야기냐는 거지. 앞에서는 여기 초창기 이런 거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흐름인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뭔가의 느낌을 잡아줘야 돼. 현기는 여기서 신기술 이야기를 한 거냐 아니면 자신의 과학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냐에 갈래길이란 말이야. 여기가 지금 그렇지. 자, 위에서 읽어볼까? 자, 20년, 30년이라는 시간은
20년, 30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시간의 단위라고 봤기 때문에 단수치를 의지를 한 거예요. 20년, 3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야. 이 역사, 이 정보기술의 역사에서 긴 시간이다 이거죠. 충분히 길죠. 구현 설명. 뭐 하기에? 우리가 구별하기에. discern, 구별하다. 기본적인 틈, 균열이라는 뜻이야. 틈, 균열. 20년, 30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야. 근데 그 긴 시간으로는 충분히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 어떠한 기본적인 균열, 차이, 틈을 구별할 수 있는데 뭐와 사이냐면은 내면의 작동, 어제의 내면의 작동과 그리고 오늘의 전산 도구들 사이의 작동을 우리는 비교할 수 있대잖아, 이제. 느낌이 아시고 왔지, 여기서. 아, 옛날 거랑 지금 거랑 컴퓨터 도구들이 이제 이 글의 이 소재인 건 알겠고, 소재, 키워드고. 그거를 신구 대조로 가고 있는 구글이겠구나. 그 두 개를 이제 그 두 개의 균열과 틈이라는 거, 그 간극이라는 거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20, 30년이라는 시간인 거구나. 느낌 잡고. 옛날에는 어쨌다? 이랬다. 알겠죠? 옛날에는 이랬다. 봐야 돼? 안 보고 싶지 않아? 맞죠?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길 거니까. 핵심이, 중심이 여길 거니까. 옛날에는 후루룩 이랬구나. 근데 지금은 그거는 반대로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어. 뭘 배우고 있냐면 컴퓨터가 더 잘 일한다. 더 빠르게 일한다. 뭐 할 때냐면 우리가 그것들이 따르도록 다르고 비인간적이고 후과학적인 방법들을 따르도록 그렇게 시킬 때 컴퓨터는 더 빠르게 작동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잘 느낌이 안 오는데 포스트 사이언티스틱이라는 단어에서 알겠죠? 어떤 과학의 시대의 어떤 이후를 좀 얘기하는 느낌인 건 거야. 좀 부연 설명. 이 느낌이 잘 안 온다면 이제 부연 설명. 그리고 우리는 쉽다라고 생각해. 여기서 끊어주고. 뭐 하는 것이? 컴퓨터가 렛 나오면 매자꾸 맨날 오형식이야. 목적어, 목적격 보어. 컴퓨터가 해결하는 거야, 문제를. 어떻게? 그들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게 키워드였는데 놓친 거야, 지금. 알겠죠? 원래 도구라고 하는 건 인간이 그냥 만든 거잖아. 맞죠? 뭔가를 편리하고자 만든 거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냥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에 불과했을 거란 말이야. 이건 과거. 근데 이제는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해요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컴퓨터가 지들 방식으로 문제를 알아서 지금 풀고 있다는 거야. 그치? AI 생각해봐. AI 그렇잖아. 학습을 한다니까 이제 지가. 그래서 바둑 이긴 거 아니냐고. 그 학습 단계 초창기였으면 아마 이겼을지도 몰라. 근데 이 인공지능이 계속 학습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만의 어떤 방법을 더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만나도 전혀 당황스럽지 않은 거지. 인간의 어떤 방법에 있어서. 그치?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야. 이게 핵심이야. 자신만의 방법으로 컴퓨터 스스로가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쉽다고 느껴.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이해를 못해. 우리는 이해를 못해. 우리 인간은 그것들이 작동하는 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그걸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 못하는데 컴퓨터는 야, 지 혼자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곧 우리는 이제 큰일 났어. 우리는 AI한테 이제 집에다 다녀 세상에 살지도 몰라. 진짜 그 SF 영화처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여기서. 맞지?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이 느낌을 좀 더 세게 가려면, 뒤에서. 요거죠. 비유적으로인 느낌을 가지고 설명 한 번 더 한 거야. 위에서 설명한 거를 가지고, 한 번 더 비유적으로 뭐라고 설명했냐면, 딱 보자겠죠. 컴퓨터가 지금 뭐라고 있냐면, 주제문이네. 자신만의 과학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 거야. 컴퓨터가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요 느낌에서 정답은 흘러간다. 요게 중요하게 여겼다면 됐어요? 하고 그런 마무리지 뭐. 이와 같이 이렇다. 뒷부분 봐서 아무 것이 됐어요?
결론이지만 모르겠다면 보시면 될 것 같지만 보셔도 just as 난리 안 날려. just as 난리 안 날려. 날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를 봐야죠. today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just as 구문 잡자. 이렇게 just as 요거를 a라고 하고요. 요쪽을 b라고 하는데 보통 so가 나왔어. 뒤쪽은. 근데 so가 생략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있는 경우는 또 도치를 또 해요. so do i처럼 so do i 나도 그래 이런 것처럼 해석은 a 하듯이 a 하듯이 b 하다. 자, 이 논리 되게 중요한 거는 이게 글의 초반부에 나오잖아.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딘 것 같아? 이게 초반부에 나왔어. B야, B, B. 요 내용이, 어? 중심 소재야. 중심 소재. 앞에 거는 그냥 비유적으로 그냥 보려고 넣은 거야. 옛날 이야기를 그냥 넣은 거라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투데이란 말이야, 투데이. 맞아요? 그럼 여기, 그러면 이제 현기는 여기서 다시 한번 위에서 내가 흐름을 못 잡았다 치더라도 이 더스는 무조건 결론 장치일 테니까 내가 여기만 내 조지겠다 하는 거야. 이쪽만. 이쪽을 조질 때 저스트 에지를 조지지 말고 맞죠? 요 뒤쪽을. 됐어요? 근데 컴퓨터 전산 혁명이라는 것은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은 생각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고 있다. 이게 신기술이 아니라지. 이건 신기술이 아니라고요. 알겠죠? 근데 이걸 신기술로 지금 갔으면은 알겠죠? 다르지. 생각해봐. 로봇은 생각할 수 있어? 로봇 생각할 수 있어? 로봇?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고 지금. 알겠죠? 그렇게 가고 있다고. 그런 걸로 가야죠. 아니면은 여기 가로 열고 닫고 해서 봐. 가로 열고 닫고 해서 느낌이 와. 단순하게 기계가 아니라니까 이제는. 뭐라는 거야? Brand new science, brand new technology가 아니라요. 신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이제 그 자체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만들고 새로운 과학을 만드는, 우리 인간이 과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 맥락은 위에랑 같이 잡았어야 돼. 맞죠? 어디 있어 또 아까 전에 또. 단어를 자신들만의 과학, 새로운 종류의 과학, 새로운 생각, 새로운 브랜드의 과학. 이게 자꾸 키워드인데. 알겠죠? 잘못 본 거란 이야기인 거야. 됐죠? 네, 그런 거고요. 질문. 다음.
결정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네. 난이도는 하일 수 있죠. 그죠? 네. 어렵지 않아요. 5번, considerations 해석은? 고려사항들. 자, 너 자신의 운실을 짓는 데에 고려사항들, 뭐야? 어떤 흐름? 열거 흐름, 열거 흐름. 그 다음에 온실 식물이죠. 에이, 테마가 완전 달라요. 이건 식물의 물주 시간이라는 거고요. 온실이고요. 온실 식물이고. 다르죠? 또, 얘는 정원에서 너가 무엇을 심어야 되냐? 정원에는. 알겠죠? 이건 또 정원 이야기고요. 식물 이야기고요. 3번은 온실이라는 것이 어디서 가장 사용이 되느냐? 온실. 다르죠? 온실, 식물, 온실. 온실들은 뭐를 올려줘? 온실이 가게의 수입을 올려줘. 돈이 된다, 이거야. 알겠죠? 네, 이런 거고요. 너 온실을 만들 때 고려사항들이 뭐가 있냐? 열거, 이런 거죠. 그래, 흐름을 알 수 있는 뻔한 장치의 세모 어디 있을까? 세모? 유노 세모. 이글의 세모. 인 에디션. 인 에디션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렇죠. 또 파이널리. 파이널리는 밑에 쪽에 있어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 어디? Your plan. 세모. 논리의 흐름을 알릴 수 있는. 흐름을 알릴 수 있는. 어디? Keep in mind. 좋아요. 왜? 이거 왜? 명령문. Good. 명령문. 명령문 나왔으니까 이 문장은 뭐라는 겨? 이 문장은 뭐라는 겨? 아이, 주제문이라는 거지. 필자의 주장을 명령으로 빵 때렸으니까. 여기서 이미 끝났다라는 거야. 맞죠? 또, 제이디 또 어디? The next crucial. The next consideration. Okay. 다음 고려사항. 그럼 벌써 위에는 몇 개? 한 개. 위에 한 개. 맞지? 위에 한 개. 한 개인가? 여기서 이미 하나 얘기했어요. 두 개서 얘기했고, 그럼 나 세 개. 또 세모 어디? Important는 어디 있어? 요거. 오케이. 또 당연히 중요하죠. 또 여기 올소. 추가. 몇 개? 네 개. 이내리시 몇 개? 다섯 개. 밑에서 파이널리 몇 개? 어이, 졸라 열거. 알겠죠? 끝. 이건 쉽다고 느껴야 된다고. 막상 이거 여기야. 왜냐면 여기서부터 읽어볼게. 잠깐. 가장 중요하다. 온실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다라는 게 뭔지 안 나왔다고. 그죠? 뭐가 중요하다고? 계획 단계가 되게 중요한 것이다. 온실을 지금 짓는 거가 소재야. 이게 소재. 온실을 지을 때, 알겠죠? 온실을 지을 때 중요한 건 계획 단계라고. 계획 단계. 그래서 뭘 명심해라? Keep in mind, 명심하다. 뭐를? 옛날 액시엄. 속담을. 적어주세요. 옆에다 뺄게. 중요 단어 논리라는 게 있어. 중요 단어 논리. 그러니까 이런 단어 나오면 간과해서는 안 돼. 다 뭐야 이거? 속담. 격언. 이런 뜻이에요. 격언, 경구, 이런 뜻이야. 레슨 뜻이 뭐야? 레슨. 교훈, 수업 말고. 알겠죠? 교훈, 이런 뜻이죠. 클루, 단서, 해결책, 답변, 대안책.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 필자가 중요하다라고 딱 말하는 대목들이라는 거야. 중요하게 말하는 대목. 알겠죠? 그 논리가 중요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신경을 써줘야 돼.
할머니가 한 말 어때? 할머니가 한 말. 무시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자, 할머니가 한 말. 할머니의 말. 됐어요? 장인어른의 말. 어때? 무시하면 돼? 안 된다고. 알겠죠? 교훈이 담긴 어떤 무슨 말이었다라는 거야. 지금도 교훈이 어떤 교훈이냐고 봤더니, 이거 어떤 경험, 속담이 있는 걸 명심해. 뭐냐면, 이거 해석 잘해야 돼. 그치? 이거 해석해봐, 이거. Failure to plan is a plan for failure. 뭔 말이지? 저렇게 해석을 하면 잘했어. 해석은 잘 나온 건데. 뭔 말이야? 어? 어디서 들어본 말이잖아. 아, 저 민주 무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fail to 부정사면 요거를 못한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을 실패하는 일은 결국 실패를 위해서 계획하는 일이다 이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계획을 안 하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거라 이거야. 계획을 안 세우는 건 실패를 계획한다 이거지. 너희도 공부할 때 마찬가지야. 알겠죠? 플래너를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야. 플래너를 쓰는 거. 오늘 하루에 뭘 공부할지 땅땅땅땅 시간제로 쓰는 것도 있지만 시간 형태로 내 타스크 위주로 딱딱딱 적어줘서 내가 오늘 가야 될 방향을 설정해놓고 내가 이걸 끝내려고 탁탁탁 소화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랑은 다르다고요. 계획을 안 세우는 건 얘기한다. 계획을 안 세우는 건 실패를 계획하는 거라고. 이 말이야, 이 말.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야. 계획 단계가.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뭐 해야 된다, 너가? 너희들이? 고려해야 될게 있다. 고려해야 될 거. 너의, 자, 나 온니, 너의 뭐야? 나 온니, 버럴소. 너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뭐도? 너의 예산도 고려해봐야 되고요. 또, 적절한 재료도 고민해봐야 되고, 적절한, 너 나무를 사용한다면, 적절한 형태를 또, 고려해야 된다 이거지. 또 뭐도 고려해? 재료도 고민하고 또 뭐도 고려해? 적절한 도구도 쓸 수 있어야 되고 또 뭐도 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되고 게다가 안 보고 싶지 이제 벌써, 그죠? 근데 안 보고 싶잖아. 그리 쉬우니까 벌써 열거하는 흐름이라면 다 쓸데가 없는 걸 거 아니야. 이렇게 포인트만 그냥 잡아주고 넘어가 허르륵 허르륵 넘어가 주시면 된다 이거지. 파이널리 해가지고 글이 정리하는 것 같았더니 정리하는 게 아니야? 정리하는 거야. 어? 그냥 마지막 고려사항 한 번 더 넣은 거 아니냐고 지금. 맞죠? 전체 내용 정리가 아니야. 열거에 그냥 마무리일 뿐인 거지. 그러니까 글의 흐름은 쉽다 이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라는 거야. 그렇게 봐서 정답은 5번 난이도 하고요. 마무리 할게요. 20번 무슨 식사해. 나 식사 못해요. 식사해. 한번 통으로 얘기해주고.
하시면 여긴 없어 뭔가. 그 정답은 아직 안 했어? 어 뭔가 좀 어, 좋아. 정답 골라볼까요? 선택, 선도 선택. 1번 한 사람? 1번. 1번 넷, 2번. 3번? 1명, 4번. 2명, 5번. 1명, 다양하지? 그래도 별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다양하죠. 아까가 좀 다르죠.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인게이지먼트라는 단어의 해석이 좀 중요할 것 같아. 인게이지먼트. 그렇죠? 근데 몰라서도 괜찮아.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였을 테니까. 어쨌든. 그렇지. 왜냐면 인게이지먼트, 디스인게이지드. 그다음에 여기 말을 좀 바꿨네. 이모셔널 인게이지먼트, 이모셔널 커넥션. 같은 말이라는 거야. 결국은. 결국은. 감정 관심, 정서적 관심이라는 단어로 관심, 관심. 이거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이거? 얘는 뭐야 이거는? 무관심이라는 단어야. 이거 지금 3번 한 사람은 이 자체 해석이 좀 꼬였을 수도 있어. 왜 근로자들이 감정적으로 무관심하도록 왜 요청 요구 받냐? 알겠죠? 어 무관심 이거고요. 어 4번 5번은 논리가 깨져 있는 거야. 4번 5번 논리가 깨져 있어 지금. 동훈이 4번 해석해 봐. 몇 번 했지? 5번. 5번 해석해 봐 동훈이. 무관심한 근로자들. 어때? 논리가 어때? 논리가 무관심한 근로자들, 현재 직업을 사랑하는 사람들. 뭔 소리야? 이상한 건 알겠죠? 무관심이라고 얘기해놓고 사랑한다고? 요 단어가 지금 논리가 깨져 있잖아 지금. 그렇지? 4번, 4번 해석해봐. 그렇지. 사람들의 감정이 연결된 걸로 인해서 생산성이 상실된다고. 그러니까 감정 연결이라는 게 이 글에 지금 테마라는 거야. 감정 관심 알겠죠? 연결. 그것을 얘는 not fostering 안 하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냐 이거죠. 그렇지. 근데 거꾸로 얘는 이거 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안 하니까 생기는 여파인 거. 이건 하라는 거고, 이거는 거꾸로. 그렇게 연결했더니 생산성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두 개는 대립관계라는 거야. 대립관계. 알겠죠? 어, 우리 읽어봐야죠. 사람들끼리 얼만큼 더 연관성이 있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좋아지냐, 떨어지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해봐야 놀리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오히려 올라가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 우리 반분위기도 어때? 반분위기도. 너희들끼리 서로 커넥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같이 좀 얘기 좀 해. 밥도 좀 같이 좀 먹고. 이 같이 커넥션이 있어야 밤 분위기가 좋고 서로 으쌰으쌰가 돼서 전체 성적이 다 같이 좋아져. 입 닫고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알겠죠? 분위기가 이렇게 지금 별로잖아 지금. 되게 별로라고 지금 분위기 알겠죠? 그래서 좋은 분위기, 되게 활발한 열띤 토론의 어떤 분위기가 되면 좋은 거야. 약간 좀 이건 반대 논리 같잖아 지금. 그죠? 일반적인 생각이 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누가 조직 문화에 책임이 있느냐 만들었느냐 이거 근로자야 아니면 고용주야 근로자야 이런 거네. 약간 핵심은 1번이랑 4번일 것 같은 거야. 왜 대립이니까 이런 느낌 다 가져야 된다는 거죠 라는 거고. 이 글에 핵심은 어디서 잡아야 되냐 이제 이런 건데. 그렇죠? 어디서 잡을 거야? 어디서? 어디? 어디? Sadly? 약한데? 슬퍼. 슬프다. 딴데?
물론 맞아. 샌드위치가 중요한 건 맞으나 뒤에서부터 좀 너무 좀 잡다한 설명들이 많아. 그 앞에서 잡아. 앞에서 어디? 상윤이 어디? 그 Very good. 그거죠. 똑같은 규칙이라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거야. 똑같은 규칙이 진실인데 이거 말이 다 안 나왔잖아. 말이 안 나왔다고 이게. 그래서 땡땡 이 뒷내용, 요 뒷내용 요거 있잖아. 요거 중심 문제 TS. 왜? 그게 필자가 딱 얘기하기에 야 똑같은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진실이고 다 적용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으면 이거를 부연 설명한 이 대목은 중요한 거. 인게이지든 몰랐어도 여기서 인게이지가 있는 거를 일단 고르는 거. 인게이지를 풀마로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볼까? 사람들 모든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원하죠. 활발하게 인게이지드 되도록 원한단 말이야. 말이 좀 어려우니까 부연 설명.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들의 감정에 연결,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건데 그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근로자가 하는 일과 역할이 있다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업무 딱 표면적으로 너무 차갑게 이게 아니라 감정적인 연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 매니저랑 나는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한 적도 많아요. 감정적인 커넥션이 없어. 여기 장단점이 있어.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커넥션이 있는 것도 안 좋아. 안 좋았어. 자, 아니 저 우리 매니저 말고 네 다른 직원들과 감정적인 커넥션이 너무나 많은 것도 사적으로 너무나 많이 아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감정적으로 커넥션이 그들 역할과 있는 것이 원하기를 원한단 말이야. 근로자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라고 얘기한 거니까 주제문이야. 그럼 이거를 플러스하게 본 거 나쁘게 본 거야? 좋게. 왜? 원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아까 했던 그거 하면 안 돼. 몇 번이야 그게? 4번 하면 안 된다고. 4번은 커넥션을 마이너스라고 본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생산성은 떨어진다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뒤에서 논리가 물론 바뀌냐 안 바뀌냐 해야 되지만 안 바뀌어야 되는 거야. 애초부터 필자는 이미 이 말을 던졌으면 hold true. 그럼 이게 true라는 거야. true라는 거야. 뒤에서 내용이 뒤집힐 수가 없다는 거지. 핵심 끝. 근데 슬프게도 뭐라는 거야. 근데 슬프게도 실제 현실은 그렇다? 안 그렇다는 이야기를 깔았고요. 뒤에서 사람들은 너무나 그렇게 인게이지 되는 것이 막힌단 말이야. 조직 문화가에서 나는 수많은 토론을 사람들과 해보니 다양한 산업에 이런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봤더니 그들은 그들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거고 케어하고 있지만 그들은 결국 발견하지 뭐하고 있다라고 케어할 수 없고 여전히 그들의 직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를 결국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야. 문제점 얘기하는 거지. 뭐 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야. 이제 커넥션이 안 되니까 문제점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Many people say 뭐 세모 하나 더 있어야 돼. 세모 하나 더. 그렇지. Other people의 세모.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 풀마.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똑같이 이미 마이너스 깔았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많은 사람들 뭐 이러한 딜레마에 직면한 사람들 그렇게 감정적으로 관여되고 참여하고 싶고 연결되고 싶은데 그거를 못하는 상황. 알겠죠? 이런 식의 딜레마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선택하지. 뭘 선택해요? 뭘 선택해요? 가는 거야. 틀면 나가야지 뭐. 알겠니? 나간 거야. 연결이 안 되니까 1. 알겠죠? 퇴직. 알겠죠? 근데 퇴직하면 어때? 퇴직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러다가 퇴직했어? 손실이야. 딴 사람을 다시 또 고용해야죠. 고용하는 시간, 돈, 훈련 시간, 기타 등등 마이너스라고. 그쵸? 뒤에 그 설명하는 거야. 그런 이유. 다음. 다른 사람들은 또 똑같은 이런 딜레마를 겪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해요? 그냥 현재 직업에 얘들은 그냥 머물러 있네? 머물러 있으면서 뭐가 돼 갑자기 이제는?
밑에 하나 나와 있죠. 무관심한 근로자가 되는 거야. 얘는 퇴직을 하는 거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였는데 얘는 무관심한 근로자가 되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거고 그래서 열거하는 흐름, 제이라 열거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무관심만 조명하는 복양을 걸어서는 안 돼. 둘 다 다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무관심한 근로자가 되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어? 이거 뻔히 알지 뭐. 그렇지 않겠어? 다 손실이 있을 거라는 거 아니겠어? 알겠죠? 됐니? 버름라인, 뭐라고 버름라인? 요점, 중요, 최종 결산, 이런 거. 그래서 기업의 최종 결산에, 상처를 입힌단 말이야. 해를 입힌다고요. 무관심한 근로자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하고 마무리. 그래서 정답은 조직에서의 감정적인 관심이야, 관심. 우리말로 가면 관심, 연결을 하지 않는 거에 여파가 방금처럼 퇴직하거나 무관심한 근로자가 돼서 문제가 있다라는 글의 마무리다 이거지. 정답은 1번. 괜찮니? 자, 단어가 좀 어려웠어. 단어를 잡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인게이지드 자체를 해석을 어떻게 한 거야? 인 해석을 뭘로 한 거야? 그렇죠. 이게 관심이 있는 이게 연루된 또 참여한 be engaged in 바쁜 뜻이 많아. 문맹을 보면서 너희들이 자꾸 조금씩 응용시킬 수 있어야 돼. 반면에 engaging 이거는 동의어가 fascinating이야. attracting이야. 매력적인. 아, 위에 것 뜻이 약혼하냐는 뜻도 있네요. 약혼한. 그렇게 이미 그렇게 연류됐어요. 알겠죠? 뜻이 많아, 요거. 방금 engagement 명사가 관심이라는 걸로도 갔고요. 참여라는 걸로도 갔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죠? 네, 틀린 포인트가 왜 그러는지 잘 보시고, 그리고 구조. 잘 본다.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 네, 점심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데.